보물선에서 초점을 지나는 두 점이 있다.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까지 길이를 뭐 A라고 하자. 여기서까지 길이를 B라고 하자. 그다음에 초점은 P,0이라고 하자. 자, 이럴 때 AB랑 P랑 무슨 관계 있을까? 반드시 알아야 될 성질 중에. 알면 앞에 문제를 맞추었을 것 같아. 앞에 문제요? 지금 거 61번. 중2 때 이런 걸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려나? 사다리꼴 형태에서 여기가 M 대 N이 되고 위에가 A이고 B일 때 사다리꼴에서 중간에 있는 변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을 했지? X는 내분 공식하고 비슷했지. M 더하기 N. 그 다음에 크로스로 MB 크로스로 NA. 이거에 대한 증명은 두 가지였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요쪽 구하고 요쪽 구해서 더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얘만 비례관계로 해서 더해주거나. 그럼 이 공식은 내분 공식 같으니까 기억을 할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얘를 한번 구해보자고. 그냥 궁금해서. 아, 궁금해. 얘가 뭘까? 우리 알고는 있죠. 얘를 알기 위해서 B를, 실제 길이가 지금 A 대 B거든. 실제 길이를 B를 써서 표현을 해봅시다. 실제 길이도 A 대 B고, B도 A 대 B고. 여기의 길이는, 진짜 길이는 A 대 B고. 맞죠? 자, 그러면 요 부분, 여기서도 X라는 표현 썼으니까, 잠시 X 한번 해볼까? X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B는? A 더하기 B. 그 다음 여기서 크로스 했으니까 B랑 크로스 하니까 AB가 되지. B랑 크로스 하니까 여기도 AB가 되지. 해서 A 더하기 B에 AB가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구한 지금 이 X라는 게 여기서까지 길이가 준선에서부터 초점이니까 이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는 하나의 약분이 될것 같고 여기에서 그냥 기억하기엔 좀 이상하니까 역수치 해보자. A분의 A 더하기 B. 분수 쪽이니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P분의 1이다라는 보물선에서 정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공식이 나오죠. 보물선 단일 공식 중에서 모의고사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 지금 오늘 준거 중에 7문제 정도가 이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 그렇다면 나중에 문제 나올 때마다 아 이거는 이걸 알면 조금 뭐할 때마다 이거 할수 없잖아. 이런 성질이 있다. 그렇다면 문제로 다시 여기로 가볼게. 여기서 초점의 좌표는 어디가 될까? 이제 색깔 바꾸어서 그림은 재활용을 하고 y제곱은 4로 표현을 했더니 4n분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 그래서 여기가 초점이구나. 지나는 직선이 보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자 했으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는 AB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여기를 P라고 이 점을 Q라고 보자 지금 이 소리인 거고 P,0이 아니라 4n분의 1,0이다. 지금 이런 소리인 거고, PF가 1이래. 그럴 때 여기서 5까지 길이를 몰라서 여기를 지금 an으로 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an이고 1이니까 우리는 여기 방금 배운 이 공식을 적용을 해보면 1분의 1 더하기 an분의 1이 뭐가 되겠다? p분의 1인데 p가 얘잖아. 얘를 역수를 해야 되겠죠. 4n 되겠지. 그러면 질문이 an을 우리 굳이 안 구해도 an분의 1을 물어봤으니까 an분의 1은
4n-1이다. 그러면 답은 1에서 8까지 1에서 8까지 4k-1을 하자. 4 곱하기 2분의 560. 산수는 하면 2, 70, 144. 이래서 9인가? 8이 아니라 9인가요? 네, 9에요. 9네. 곱하기 10 빼고 180, 171. 중력.